권선택 대전시장이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됐던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 정수처리 시설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일부의 위탁 운영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불거진 상수도 민영화 논란. 권선택 대전시장은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 민간 위탁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요금 문제의 경우 재정 사업으로 해도 원가 상승은 된다며 민간 자본과 기술을 더 값싸게 쓸 수 있어 오히려 요금 상승폭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수소시설에 책임자입니다. 그건 근본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시장이 요금 결정권 갖고 있습니다. 요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질 좋고 값싼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민자유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투자법 민간회사에 대한 제안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조만간 공론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 하면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을 이기는 시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결정하고요. 이번 기자브리핑에선 대전시의 건강한 자연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깃대종 지키기 추진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대전 지역 대부분의 산림에서 서식하는 하늘 다람쥐와 장태산과 빙계산 등의 계곡에 서식하는 이끼 도룡뇽, 삼대하천 중 유등천에만 서식하는 감돌고기. 대전시는 이 세 종을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생물로 지정하고 보전과 복원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3개 깃대종에 대해서 약 10년간에 지금 13억을 들여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진 과제는 보호 규정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서식지 좀 복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명품, 정말 생태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이후 소통과 경청을 외쳐온 권선택 대전시장. 이번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 시민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